CPU 오버클럭킹. 이 오버클럭킹이란 강제로 CPU의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이지. 쉽게 말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어쨌든 공짜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혹하고 말지. 하지만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심과 고난이 필요하지. 아무튼 PC 마니아물의 전유물이었던 이 오버클럭이 최근에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설정도 나름 간편해졌는데 말이야.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인텔 K 프로세서로 오버클럭을 편리하게, 그리고 오버클럭 시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어. 이번에 출시된 i7 875K의 동작 속도는 2.93GHz. 기준 클럭의 22배수를 곱해서 2.93GHz가 나온 거야. i5 655K는 기준 클럭의 24배수를 곱해서 3.2GHz가 나온 거고. 좀 어렵나? 그냥 받아들여. 기존 오버클럭의 방법은 기준 클럭을 높여서 강제로 클럭 수를 높여주는 것을 말해. 근데 그냥 쉽게 배수만 조절하면 안 돼? 물론 배수만 올릴 수 있다면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클럭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CPU는 일부 모델을 제외하곤 제조사에서 최대 배수를 잠궈놨어.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K 프로세서는 배수를 풀어버렸지. 어쨌든 이 두 개의 CPU는 배수만 조정해서 쉽게 클럭을 올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두 개의 K 프로세서를 오버클럭 해보겠어. i7 875K는 기본 22배수인데 28배수로 설정해서 3.75GHz까지 올릴 수 있었지. i5 655K 프로세서는 30배수로 설정해서 4GHz까지 만들었지. 어때? 상당한 클럭 차이지? 안정성 테스트도 거친 상태야. 동작 속도가 올라갈수록 열이 많이 나서 쿨링에도 나름 신경을 써야 해. 자,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성능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 숫자 누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시스템 성능의 척도가 되는 테스트야. 그럼 테스트를 시작해볼까? 슈퍼파이가 싱글 코어만 지원하기 때문에 클럭이 높은 655K가 더 빠르군. 어쨌든 오버클럭으로 인해서 2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 컴퓨팅 생활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을 꼽자면 동영상 인코딩도 열 손가락 안에 꼽힐 거야. 어쨌든 HDV 클립에 이펙트를 넣어서 인코딩 해볼게. 쿼드코어보다 듀얼코어에서의 오버클럭이 더 많은 차이를 보여줬군. 대략 1-2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판 인코더는 공짜라 사용자가 많아서 넣어봤어. 인코딩 시작! 오버클럭으로 인해 2분 이상의 빠른 인코딩 속도를 보여줬어. 생각보다 쿼드코어와 듀얼코어의 인코딩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군. 포토샵은 소위 클럭발이라는 전설을 남겼는데 말이야. 과연 그 클럭 차이에 따른 성능 차이는 어떨까?
포토샵은 역시 클럭이 높은 655K가 빠른 속도를 보여줬네. 대략 1분 정도 차이가 났어. 사진을 많이 찍는다면 그것들을 다 일일이 보정할 순 없겠지. 일괄로 1800만 화소의 이미지 사이즈와 사진 포맷을 변경해 보겠어. 변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미지 변환에서는 큰 시간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어. 아마 더 많은 사진을 변환한다면 차이는 더 벌어지겠지? 어때? 오버클럭킹. 나름 매력적이지 않아? 난 사실 펜티엄2 시절부터 오버클럭을 했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오버클럭은 절대 권장사항은 아니야.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난 욕먹을 각오하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적당한 오버클럭을 추천한다고.